성민 씨 하나요? 주식? 아, 오래됐죠. 저는 거의 한 10년이 넘었어요. 주식을 한. 아, 오래됐네. 네. 전문가겠다 이제. 거의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죠. 책도 사서 읽고. 네. 그리고 심지어 성민 씨가 저한테 사라고 했던 주식이 다 올랐어요. 야, 진짜요? 네. 제가 안 샀죠. 안, 네. 안 사고 성민 씨가 사라는 주식이 오르고 나서 샀더니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제 말을 잘 듣는 친구가 있어요. 문세윤이요? 아니요. 그럼요. 양의지 선수. 양의지. 아, 네, 그래서 야. 전화가 오면은 늘 주식 얘기를 해요. 형 어떤 걸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요거 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사봐 이러면 이제 그게 좀 올라 있고. 네. 이제 수익금 정산해서 소고기 사러 오고. 야. 아, 소고기 사러 온다고요? 근데 야. 제 주식은 안 올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슬픈 얘긴데? 남 거는 그게 잘 봐주는데, 내 거는 안 올라. 작은 그 사무잖아. 그 사무대잖아. 아, 저는 이제 다른 걸 이제 사놓고. 아우 정말 답답하다. 자기 머리를 못 가.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을 받았다가 요거는 이제 알려주면 막 올라요. 내 거는 안 올라. 이게 생각에 있잖아. 아, 양이지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사면 되잖아. 아, 그게 또 제게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욕심이에요. 예, 맞아, 욕심. 이게 욕심이야. 그래서 뭐 10년 동안은 그러면 어느 정도에? 이제 상장 폐지 한번 당했었고. 예. 예. 상장 폐지 한번 당. 저는 어떤 건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했죠. 예. 예. 문세윤 씨도 있던 거 그거죠? 아, 문세윤 씨, 양세형, 문세윤, 양세찬, 아 이진호. 다 같이. 아, 상장 폐지. 예. 휴지가 돼서 날아갔다고. 휴지가 예. 아, 이게 지금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정말 침울했잖아요. 그때는 예. 거의 뭐. 큰일 날 뻔했죠. 그럼 10년 총 이렇게 주식 투자 해갖고 네. 좀 약간 살짝 플러스야 아니면 더 많이 수익을 받았어요? 완전 마이너스죠. 잠깐만. 근데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억울한 게 뭐냐면은 네. 왜 공부를 했나? 남 좋은 일. 네. 왜 공부를 했나? 왜 공부를 했나? 이렇게까지 안 될 거면. 양의지 때문에 공부하신 거예요. 네. 네.